9월 29일부터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되고 세금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차라리 강제 말소가 더 이득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민특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세부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3일부터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정도 입법 예고가 되고요. 시행규칙은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가 됩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제 9월 29일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특법 개정안에서 세부 내용을 위임했던 그 내용들을 다 개정을 한 거죠. 그러면 9월 29일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민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보증금,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겠죠. 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대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억 이상이라면 그러면 3년 동안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시행일자는 9월 29일부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부 내용들이 시행령에 위임이 됐었는데 그 내용이 입법 예고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세라면 2억 이상, 만약 지방세라면 1천만 원 이상 체납했다면 이때 시군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실 이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이 됐을 때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은 6월 28일부터 실제로 민특법에서는 시행이 됐는데 세부 기준 뭐 2억 이상, 1천만 원 이상 이제 이 기준이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고 그 시행일자가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세라면 2억 이상, 지방세라면 1천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시군구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 앞선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이건 역시도 이 금액 기준, 이게 이제 시행령에서 개정이 된 거죠. 이것도 역시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이고요. 이제 이것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개정이 됐고요. 개정안은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민특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두 가지죠. 네.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 이름이 공개가 되는구나 하고 세금을 체납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구나
이게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임대 사업자 사이에서 특히 이제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이 임대 사업자 사이에서 차라리 그냥 강제 말소 이렇게 직권 말소가 되는 게더 낫지 않나?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련 기사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뉴스원 김도엽, 박기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세금 체납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하면서 업자들 제발 말소해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인 거죠. 기사 본문을 보니까 어느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B아파트 다주택임대사업자 A씨. B아파트니까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것 중에 하나겠죠. 이 A씨는 최근 수도권 시청 여러 곳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A씨는 이럴 거면 차라리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로 말소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역전세 등으로, 역전세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서 더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 역전세가.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졌는데, 사실 마음은 이 집을 팔아서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고 싶은데, 이걸 팔게 되면 비아파트니까 자동 말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집을 팔아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택당 3천만 원씩. 그러니까 이 과태료가 무서워가지고 팔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강제로 말소시켜주면 과태료 안 나오니까 그때 그냥 집 팔아가지고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 임대인들이면 임대 사업자인데 아파트보다는 앞선 사례처럼 비아파트.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가 아닌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 왜냐면 이 폐지 대상은 단기 임대거나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매입 임대지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정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때그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이 자진 말소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지 대상은. 과태료 없이 이걸 팔아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과태료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 이걸 토해내지 않습니다. 뭐 취득세 감면받은 거, 자산세 감면받은 거, 종부세 합산면제 받은 거,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피과세. 물론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는 민특법상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말소가 된 거라면, 자진 말소했다면 이럴 때는 세금을 토해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소하고 그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례서처럼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중,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곳들은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라서 중간에 말소해버리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말소가 낫다라는 말 때문에 차라리 세금 체납해가지고 그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밑에 기사 나오고 있지만 보증금 반환도 힘든 상황에 집을 팔 경우 3천만 원, 주택당 3천만 원이죠. 이 과태료 내야 되는데 저 차라리 세금 밀려가지고 말소 당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강제 말소 당하면 과태료는 안 나오니까. 물론 이 경우에 주의할 거는 이 과태료는 지자체 소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 내가 말소가 되면서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세무서 소관입니다. 이제 주체가 다르죠. 이제 세무서는 어쨌든, 폐지 대상이 아닌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에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말소가 돼버리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받은 세금 혜택이 많지가 않다면 차라리 강제 말소가 나올 수 있죠. 과태료 없이 이 집을 팔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토해내야 될 세금 혜택이 많다면, 특히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에 그 비과세 받은 금액을 토해낸다면 이건 억단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강제 말소든 뭐 자진 말소든 어떤 경우든 말소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 기사만 보시고 아, 나도 지금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데 그럼 그냥 나도 강제 말소 당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토해내야 될 세금 혜택 이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 전에 그런 고민이 없게끔 문제 해결이 돼야겠죠. 예. 왜냐하면 말소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뭐 돈만 토해내면 다행인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등록 말소가 됐다면 그 명단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주홍 글씨가 씌어지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이 DSR 규제가 좀 풀렸잖아요. 디테일 60%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